오늘의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하트웰즈 닛산 오펙.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해볼까 한다. 솔직히 저도 닛산 오펙 하트웰 제품은 처음이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솔직히 닛산 오펙 하트웰 제품은 처음인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 샀던 거라 이제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는 되네요. 솔직히 다른 분들도 많이들 사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제 샀으니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봉을 완료했으니 이제 이 닷선 620 이 다이캐스트부터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닷선 620 모델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이런 헤드램프는 미도색이면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헤드램프 모양새도 어느정도 잘 전해줬고 그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약간의 범퍼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하게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요, 측면부에 5 스포크 휠, 측면부에 전륜 후륜 휠 다 5 스포클로 디테일하게 전해줬고 그리고 데칼 디테일이나 도어 캐치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여기도 닷선 로고, 후면부에 닷선 로고나 이런 리어 범퍼, 뒤쪽에도 약간의 픽업 트럭 모델답게 이런 적재공간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2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솔직히 닛산 스카이라인 GTR32는 있었지만 솔직히 닛산 스카이라인 GTR32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이라 기대가 돼요.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 솔직히 기대했던 만큼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카이라인 GTR32만의 실제 차량하고 똑같이 제안해준 건 마음에 들지만 헤드램프까지 도색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헤드램프까지 도색해줬으면 완벽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다른 건 다 좋지만 헤드램프의 미도색은 살짝은 아쉽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범퍼, 약간의 사이드 미러 디테일은 그래도 훌륭히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는 것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2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측면부의 바디라인이나 도어 캐치나 그리고 휠, 그리고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타일램프는 역시 도색으로 되어 있죠. 후면부의 타일램프 도색이나 이런 스포일러 그리고 이런 싱글백 이후 디테일로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닛산 스카이라인 HT2000GTX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닛산 스카이라인 HT2000GTX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헤드램프는 미도색으로 되어 있지만 헤드램프 재현도 어느 정도는 해줬고 그리고 약간 이런 휀다나 이런 전체적인 전면부의 퀄리티도 훌륭히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사이드 미러의 부재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 이런 핫휠 로고나 이런 휠, 이런 클래식한 휠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이런 클래식한 휠 디테일이나 도어 캐치나 이런 휀다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타일램프 미도색은 아쉽지만 이런 스포일러 제한은 그래도 깔끔히 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닛산 실비아 S3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닛산 실비아 S3의 전면부로 보시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는 미도색인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헤드램프 모양새를 잘 전해줬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사이드 미러 그리고 이런 프론트 범퍼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 측면부 이런 일본어 데칼, 측면부 이런 일본어 데칼 디테일이나 다양한 스폰서 데칼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5 스포크 휠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타일램프 다시 도색으로 되어있죠. 후면부의 타일램프 도색이나 이런 싱글백이고 약간의 스포일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닛산 페어레이드 세트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닛산 페어레이드 세트의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는 비록 미도색이지만 헤드램프 모양새도 잘 전해줬고 이런 프론트 범퍼나 이런 전체적인 전면부 퀄리티는 훌륭하지만 사이드 미러는 살짝 없는 게 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측만 물어보시면, 측만 봐 바디라는 조수의 클래식한 페어레이드 Z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이런 클래식한 5 스포크이나 이런 사이드 스커트, 약간의 휀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어 캐치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 물어보시면, 후면 뭐 이런 스포일러, 후면 뭐 이런 스포일러나 이런 테일램프 모양새, 그리고 이런 싱글배기 우드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툴 니산 오펙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하툴 니산 오펙을 만나면서 느낀 점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장단점이 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장단점이 있었다? 그런 미니카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사보거든요. 하툴 니산 오펙을 처음 사보지만 상당히 잘 뽑아줬다 생각해요. 비록 조금씩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아쉬운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구성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하툴 니산 오펙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의 리뷰장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